자, 그럼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볶아주는 거예요. 자, 여기 이제 다진 돼지고기. 아, 청양고추 썰어야겠다. 청양고추 좀 썰게요. 아우, 이제 든든하다. 빨리 형이 든든해져야 될 텐데. 경훈이한테. 다져야 돼. 더 다져야 돼. 아, 다지라고요? 응, 완전히 다져야지. 다져야 돼. 실제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야,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PC방 가서 놀 게 아니고 건전하게 한번 놀아보자. 이래 가서 학교 끝나고 각자 도시락을 집에서 싸와서 한강을 가자. 아, 정말? 네, 그래서 아, 근데 목적은 여학생들 여자 꼬시자. 아, 그럼.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갖고 그걸 앉아서 먹으면서 꼬시려니까 이게 되게 없어 보였나 말해서 결국에는 꼬시지 못했어요. 그래서. 그렇게 잘생겼는데 안 꼬셔죠? 아, 그때 친구들이 별로였어요. 여기다 넣는 거지. 네. 다 넣어요, 이거요? 그러면 형, 여기다가 머위 잎을 소금물에 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머위예요? 머위가 뭐야? 응? 머위가 뭐야? 어떤 게 머위예요? 지금 얘가 머위 아니겠니? 나머지가 머위가 다 아니니까 걔가 머위일 거야. 머위 잎이 어디서 나는 거죠, 동엽이 형?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, 요. 머위 잎이 어디서 나냐고? 응. 머위! 그러니까 그 뭐 바다 뭐 아니면 땅 그냥 밭에서 나는 거겠죠? 바다? 바다는 어떻게 바다를 생각해요? 살짝 머위 잎을 데피겠습니다. 그냥 이건 빗자루 아니에요 지금? 살짝 데치는 정도로 됐어.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.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! 시안의 달걀, 아웃레이.